시청자 여러분,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콘텐츠에서 말씀드렸던 시칠리아 상륙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으나 이탈리아 본토 상륙은 이제부터가 본게임 시작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던 독일군의 말단 쫄병들은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너희들이 전쟁을 다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태리 본토에 첫 발을 내딛게 되면 그때서야 정말 고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1943년 7월까지 이탈리아 본토에 배치되었던 독일군들은 전 독일군 중에서 아마도 가장 행복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지옥의 동부전선이나 여러 칸 보급 상황 속에서 결국 항복하게 된 북아프리카 전선과 비교한다면 이탈리아는 그야말로 지상낙원이었습니다. 찬란한 태양과 남유럽 특유의 싱그럽고 화려한 전원 풍경은 2차 대전이라는 대전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케슬링의 지휘하에 완벽하게 전력을 보존한 채 철수한 독일군은 이탈리아 본토에서의 전투에서 연합군의 엄청난 희생을 강요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기다리게 됩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상륙작전 당시, 즉 허스키 작전에서 최종 목적지인 메시나에 패튼 장군이 제일 먼저 입성했지만 이 당시 패튼은 말단 병사 폭행 문제로 인해 해임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패튼은 이탈리아 본토에서의 전투는 아쉽게도 참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몽고메리의 영국 8군이 메시나 해협을 건너 이탈리아 본토에 첫 발을 딛게 됩니다. 1943년 9월 3일 길다란 장어처럼 생긴 이탈리아 반도의 발가락 끝에 해당하는 산 지오반니 해안. 이 지역은 연합군의 엄청난 함포사격의 불바다가 되게 됩니다. 총 20여 척의 연합군 함대의 함포사격 후 영국 8군은 상륙을 시작합니다. 긴장하며 상륙한 이후 황당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 영국 8군 장병들. 그 황당한 상황이란 바로 흑투성의 군복을 입은 이탈리아군 병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또 손을 흔들며 영국 8군 병사들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영국군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탈리아어로 자신들이 나서서 영국 중장비 하역 작업을 돕겠다고 나서는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탈리아 부대는 줄까지 맞춰서 정렬한 채로 상륙한 영국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싸울만 없는 이탈리아군이지만 이런 모습은 오히려 영국군조차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이탈리아군은 자진해서 영국군에게 독일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는데 이 지역을 수비하고 있었던 독일군은 이미 모두 북쪽으로 철수했다는 정보였습니다. 독일의 케슬링 원수는 어차피 적은 병력으로 이곳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남부 해안 전체를 포기해버리고 후퇴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연합군의 작전 계획은 이랬습니다. 7일 후인 9월 10일 살레르노에 미군 5군이 상륙을 한다. 그리고 이미 상륙해서 진격해 올라온 영국 8군과 살레르노에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 나폴리로 진격하는 것이 연합군의 1차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살레르노에 상륙한 미 제5군은 미 육군 마크 클라크 장군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해임당한 패튼 장군 대신에 클라크 장군이 부대를 지휘하게 된 것인데 영국 8군처럼 이탈리아군의 환영도 이번엔 없었습니다. 상륙 전에 무솔리니가 체포되었고 이탈리아군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접한 미 제5군은 이미 긴장감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함포사격조차 안하고 상륙을 시도했다가 독일군의 강력한 포격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국 미군은 큰 피해를 입은 후 해군의 함포 지원을 요청합니다. 해군의 지원 덕에 간신히 상륙에 성공하게 되는 미 5군. 그러자 케슬링은 구스타프 라인으로 후퇴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1944년 1월 16일이 돼서야 영국 8군과 살레르노에서 호되게 당했던 미 5군은 간신히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후 미 5군과 영국 8군은 죽어라 죽어라 고생하면서 구스타프 라인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1차 목표인 세계 3대 미항인 나폴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서 나폴리를 보고 죽어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미 5군과 8군은 이러다 진이 빠져 다 죽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고생하며 구스타프 선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연합군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태리 항구 도시인 나폴리를 찬미하는 그 속담, 죽기 전에 나폴리를 보고 죽어라라는 그 속담처럼, 즉 나폴리를 반드시 살아서 보겠다는 그 일념으로 나폴리 항으로 진격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는 구스타프 라인에서 연합군은 더 지독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간신히 합류한 연합군과 케슬링이 지휘하는 독일군은 구스타프 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인 몬테 카시노에서 대격전을 앞두게 됩니다. 독일군은 카시노산 주변에 진지를 파고 카시노 마을 입구에 지뢰를 매산하는 등 연합군을 환영할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구스타프 방어선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기 위한 배후 공격을 위해 연합군은 안지오 상륙 작전을 기획하게 됩니다. 일단 안지오 상륙 자체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클라크 장군은 안지오 상륙을 지휘하는 루카스 장군에게 독일군이 공격해올지 모르니 상륙 후 해안 교두보를 완벽하게 다진 후에 배후를 치라는 충고를 합니다. 루카스 장군은 이 충고를 곧이곧대로 적용하여 진격하지 않고 교두보만 강화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구스타프 라인에서 기어나온 헤르만 괴링 기갑사단 등이 자신들을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을 줘버리게 됩니다. 1944년 1월 29일 안지오 해안의 한 마을에서 미 육군 최정예 부대인 레인저 2개 대대가 독일군에게 거의 전멸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살레르노 북쪽 산악지대에서 시실리 전투에 상처를 회복하고 있던 15 기갑착탄병 사단과 헤르만 괴링 사단이 먼저 공격해온 것입니다. 헤르만 괴링 사단은 4호 전차를 앞세워 레인저 부대들보다 압도적인 화력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미 레인저 부대는 미 육군의 정예 부대로서 용감히 맞서 싸웠습니다만 761명 중에 무려 751명이 전사하여 미국 레인저 2개 대대는 사실상 없어지게 됩니다. 뒤늦게 미군 전차 부대가 지원을 나섰지만 독일군의 지뢰들로 인해서 제때 도착하지 못하였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미군 제1기갑사단 독일 전차들과의 개전 첫날 100대의 전차가 박살납니다. 대부분 시어먼 탱크였는데 거의 대부분이 소수의 강력한 기갑부대였던 헤르만 괴링 기갑사단의 기갑병들이 몰고 나온 4호 전차와 소수의 판터 전차들에 의해 파괴된 것이 많았습니다. 전차의 성능도 뒤졌지만 무엇보다도 전차전 경험이 부족한 미군 기갑병들은 셔먼 탱크와 함께 차례차례 판터와 4호 전차에게 불덩어리가 되어 사라져갔습니다. 결국 안지오 해안에 상륙한 미군 육군은 애초에 목표였던 구스타프 라인에 독일군 뒤를 치지도 못하고 제자리에서 희생만 당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헤르만 괴링 기갑사단 등 독일 정예 부대에게 너무 시간을 준 것이 패배 원인이었습니다. 안지오 상륙 작전의 실패로 독일의 구스타프 라인은 미군 5군과 영국 8군의 힘만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독일군의 넘사벽 구스타프 라인, 특히 카시노가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공격하는 연합군과 방어하는 독일군의 대결, 몬테 카시노 전투. 몬테가 산이란 뜻입니다.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산 곳곳에 독일군 기관총과 대포가 매복하고 있었는데 산 정상엔 1400년 전 세워진 유서 깊은 몬테 카시노 수도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케슬링 원수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무식한 독일군 지휘관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네딕투스 수도원의 가치를 알고 있는 지휘관이었고 문화재의 파괴를 원치 않았기에 부하들에게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리고 연합군에게도 우리는 이곳에 사령부를 설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일군을 연합군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전선의 총사령관 헤랄드 알렉산더는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날려버리라고 지시합니다. 결국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수도원은 폭격에 의해 하루아침에 완전 폐허로 변하게 됩니다. 수도사와 피난민은 미리 피난을 떠났고 유적과 보물도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만 폭격이 끝난 후 생긴 폐허는 오히려 독일군 공수부대의 훌륭한 방어진지를 제공한 셈이 됐습니다. 연합군은 1944년 1월부터 3월까지 카시노에 세 차례 대규모 정면 공격을 퍼부었지만 매번 막대한 피해를 입고 물러납니다. 몬테카시노 전투와 같은 고지전은 방어병력인 독일군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몬테카시노 전투는 미국, 영국, 프랑스, 폴란드, 남아프리카, 캐나다, 인도, 뉴질랜드, 이탈리아, 파르티잔까지 합류했지만 도저히 뚫지를 못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하도 고생했던 연합군은 악착같이 방어하는 팔시룸 야거를 향해 녹색의 악마들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토록 끈덕지고 용기있게 거점을 방어할 수 있는 군대는 이 세상에 없다. 그들은 대담하고 잘 훈련되어 있으며
무수한 전투와 작전을 통해 단련된 병사들이다. 몬테카시노 전투 총지휘관 해럴드 알렉산더의 말이었습니다. 구스타프 방어선에 투입된 전체 70만 명의 독일군보다 소수의 팔씨름 야거의 전공이 더 컸습니다. 연합군의 피해는 날로 늘어갔습니다. 1월에 시작된 전투는 5월이 되도록 진척이 없었습니다. 결국 날씨가 풀리고 공군의 지원이 원활해진 5월에야 카시노는 연합군 수중에 떨어지게 됩니다. 독일군은 신속하게 다음 방어선으로 후퇴하여 또 연합군을 막을 준비를 합니다. 독일 측 지휘관인 루프트바페의 알베르트 케세닝 원수. 지상전투에 공군 지휘관이 배정된 것은 몬테카시노에 투입된 부대가 공수부대인 팔씨름 야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팔씨름 야거는 전투력이 뛰어나 방어전에도 자주 투입되곤 했습니다. 결국 몬테카시노 전투는 연합군 측 5만 5천 명, 독일군 2만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연합군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연합군의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인구와 산업 생산이 밀집된 북부 지역은 여전히 독일군의 치하에 있었고 1944년 5월이면 연합군도 노르망디 상륙작전 준비로 정신이 없을 때였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연합군 전력도 프랑스 전선으로 다수가 차출됩니다. 이제 독일의 주 방어선은 피사 북쪽에서 리미니 남쪽으로 이어진 고딕 라인이 됩니다. 결국 이탈리아가 항복하긴 했습니다만 이탈리아를 통해 독일을 공격하려는 계획은 좌절되었습니다. 이탈리아를 통한 공격보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처럼 프랑스를 통해 독일로 진입하는 것이 독일에게 훨씬 위협적이었고 케슬링의 방어라인을 돌파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희생을 강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1944년 겨울이 찾아오며 이탈리아 전선은 완전 고착됩니다. 이탈리아에서의 연합군의 고생은 녹색의 악마 팔씨름 야거와 몬테카시노 전투의 전설을 만들어냈으나 독일의 항복에 크게 보탬이 되는 전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이탈리아 본토 전투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전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